이곳은 2019 강릉 일자리 박람회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강릉 뷰티협동조합에서 상생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생 일자리 박람회는 4월 17일 날 강릉 시청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체험관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관 단체에서 나오셔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취창업 지원관입니다. 이곳에도 여러 기관 단체가 많이 나와 계시네요. 지문 적성 검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지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감성형이래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뷰티협동조합도 빠지지 않고 부스를 마련해서 참석을 했고요. 저희는 수익금 전액을 동해안 이런 산불피해 국민성금으로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원장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너무 많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어 테라피를 받으시면서 건강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원장님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을 받으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시니어봄TV에 장혜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귀 건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강릉 시장님도 나오셔서 저희를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박람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는 저희 원장님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금 전액을 성금으로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고파서 강릉에서 유명한 장칼국수를 먹고 끝을 냈습니다.